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플랫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영월에 오지 탐방을 나왔는데요. 저기 위에 저 집이 보이죠? 오늘 이 집에 탐방을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 집이 멋진 곳이 있는데 지금 집이 비어 있습니다. 빈 집으로 있는데 여기 주변들이 정말 너무너무 멋진 곳이거든요. 한번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십시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자, 아무나 먹겠죠. 제가 먹기에는 물을 좀 먹기에는 그렇고 온갖 동식물이 이렇게 아주 계곡 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진짜 완전히 들깨밭입니다. 깨끗하게 그냥 그냥 뭐 풀 같은 거며 이런 것들을 예, 땅 주인분이 깨끗하게 지금 계속해서 들깨밭인데 아주 여기는 진짜 아주 그냥 밭농사기 아주 끝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쪽으로 와보면 이쪽은 진짜 지금 현재 모종이 안 심은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제가 보기엔 들깨 모종인데 여기 지금 일을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아주 그냥 주변이 너무너무 그냥 멋진 곳입니다. 자, 가운데로는 물소리가 들리고요. 자, 보십시오. 아주 여기는 뭐 진짜 이것저것 뭐 농사를 안 짓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들깨도 엄청 많이 지금 모종을 심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아주 저쪽에 보이는 그 저기가 저기 지금 집인데 저는 저기 집에 누가 사는지 했더니 집은 누가 살지 않고요. 주변에 뭐 나무들이며 뭐 각종 이것저것 진짜 텃밭에 안 심으신 게 없어요. 보다시피 저쪽 위로는 그 마대산 자락 지금 여기 능선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냥 들깨밭이 그냥 엄청 많이 그 뭐 꽤 많이 들깨밭을 심었고요. 아,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 여기 뭐 있습니다. 아유, 신기하다. 야, 세상에 이게 무슨 야, 완전 옹달샘 같은 물이 하나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땅 밑으로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물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야, 이거 뭐 뱀이 나오는 거 아니겠죠? 물소리, 야, 아, 그냥 물이 엄청 많이 지금 땅 밑으로 옹달샘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대추나무 같은데, 저도 시골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아직 대추는 지금 열매가 안 달리고 있는데, 대추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주변에 아주, 진짜 아주 귀한 나무들도 많고요. 아, 요게 이제 요거는 참깨 같습니다. 참깨. 야, 참깨가 또 꽃이 이렇게 이쁘네요. 아, 참. 야, 참깨. 참깨를 또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지금 한참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고, 또, 요쪽에 딱 보면은, 저도 진짜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뭐가 달렸는데, 아, 이게 뭘까요? 아주 귀엽게 그냥, 야,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복숭아 아닙니까? 복숭아. 아이고, 이거, 복숭아를 따먹어도 되나요? 야, 솜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따먹기는 좀 그런데, 한번 따먹고 싶어지는데요. 아, 아주, 복숭아 나무가 있고,
또 이쪽에는 호박도, 아, 호박도 엄청 많이 심어졌고, 예? 진짜 모든 것들이, 예, 여기 또 이제 집 앞에는 딱 이렇게, 예? 돌담을, 석축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야, 진짜 당연히 저기는 누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예, 제가 아까 잠깐 가봤는데, 집에는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정말 귀한 것들을, 농사를 많이, 여기는 또 파도 꽤 많이 심으시고, 아, 여기는 뭐, 정말, 예? 뭐, 농사 안 지으시는 게 없네요. 야, 요건 참깨, 요건 또 들깨, 예, 들깨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고추. 와, 고추가 또 이렇게 있는데, 예? 아,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냥, 어우, 이거 뭐, 주인이 없어도 이거 따먹어, 이거 가져가면 뭘 하겠죠? 어, 고추가 진짜 이거 바로 그냥 따서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고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아, 이거, 어? 이거 뭐 청양 고추는 아닌 것 같고 고추가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맵지도 않고 아주 고추가 그냥 튼실하니, 에? 고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열렸죠. 보십시오. 밑에서 한번, 밑에서 보는 고추. 이야, 고추. 고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열렸어요. 여기 고추도 보십시오. 꽤 많이 지금, 고추도 이제 곧 지금 따야 되는 시기 같은데, 고추를 아직 안 따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고추가 딸 것 같고, 여기 저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보십시오. 이야, 아, 자, 물소리 힐링하십시오. 아, 요즘 뭐, 날이 더운데, 시원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 앞에 있는 집인데, 아, 세상에, 아, 이거는 100% 사람이 산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원체 오래되고 해서, 이쪽에 이제 그냥 텃밭만 이렇게 해서 농사만 지시고, 아, 집은 지금 빈집 상태로 지금, 예, 놓여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땅 주인분이 집을 이거 좀 수리해서, 집을 멋지게 좀 수리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붕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요즘은 뭐 슬레이트 지붕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지붕을 다 해주잖아요. 예, 지붕만 하고, 실제로는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약을 치려고 여기 갖다 놨고, 자, 한번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주 끝내주는 곳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아, 여기다가 뭐, 쪽파 같기도 하고, 쪽파 맞죠? 쪽파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야, 빈집 안에, 보십시오. 안에 들어가긴 거 없고, 바깥에서 잠깐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냥, 창고 같은 집인데, 아이고, 뭐, 물건이 꽉 차 있고, 지금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엌 같은데요. 문을 안 잠그셨네? 문을 안 잠가 놨어요. 자, 보십시오. 아, 집이. 뭐, 주전자부터 뭐, 예? 없는 게 없네요. 예, 아이고, 빈집이라 뭐, 살지 않아. 예, 들어가도 되겠죠. 야, 왜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나름 또 뭐 집 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자, 보이고, 거기는 이제 안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는 사용 안 하시고, 이제 텃밭 이렇게 해서 농사만 지시니까, 아, 이제 필요한 것들 갖다 놓고, 여기 뭐, 자, 주방기구 다 있죠. 여기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아이고야, 뭐, 시계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네요. 교회를 다니셨는지. 자, 여기, 지금 농도 보이고, 이런데, 이 집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문이 잠겼네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네. 아이고야. 아이고, 그냥 농사만 짓고 집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시계도 지금 뭐 시간이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4시 10분. 예, 네, 시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남 시계. 아, 옛날 참 오래된 시계네. 예, 네, 아남 시계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한번 처마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제 지붕만 이렇게 바꿔서 살기에는 조금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손볼 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집은 그냥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집은 아주 위치가 끝내줍니다. 아, 주변에 그냥, 예? 이것저것 그냥, 예? 텃밭을 그냥, 예? 아, 보십시오. 그냥 뭐 온갖, 예? 이쪽에 쭉 보시면 저쪽부터 제가 아까 보셨는데, 고추도 지금 엄청 지금 튼실하게 지금, 지금 열렸고, 여기 지금 복숭아 나무, 저쪽에, 예? 대추나무도 지금, 좀 있으면 대추도 아마, 열매가 달릴 것 같고, 대추나무 보이고, 이쪽에 들깨밭 보십시오. 아, 엄청 넓죠? 예? 들깨밭도 보이고, 여기 저 호박도 심었고, 또 저쪽에는 들깨 말고 참깨, 아까 꽃, 그죠? 꽃 있는 예쁜 그, 예? 참깨도 나 있고, 아주 없는 게 없습니다. 저쪽 뒤에는 저 부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부들이라고 저런 것도 굉장히 귀한데, 집이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뭐, 집이 괜찮은데, 그죠? 안에 내부만 조금 손을 보게 되면, 예, 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추도, 아이고, 여기 뭐, 진짜, 아주, 이것저것 그냥, 안 심으시는 게 없네요. 아, 그냥 상추도 아주 예쁘게. 상추도 이게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상추도 아주 예쁘게 아주 컬러풀하게 예, 물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걸 집을 참 이렇게 비워두고 빈집으로 살진 않으시고 빈집으로 이렇게 예, 지금 두고 계신데. 아, 정말, 예. 정말 너무너무 집을, 빈 집으로 두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보십시오. 아, 여긴 뭐, 만약에 주인이 파시면, 진짜 이런 데서, 싸게 파시면은 집 여기 제대로 지어 놓고, 앞에 텃밭도 아주 엄청 넓고 해서, 아주, 농사 짓기도 아주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항상 제가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